네, 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금융지주 출범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보실장 조재찬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 진행 순서는 먼저 회장님 인사 말씀을 들으신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Q&A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손태승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은 수월하게 제가 좀 떠온 걸 좀 그대로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입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은행 체제에서 어렵게 영업하느라 애써주신 우리 직원들과 저희를 믿고 응해주신 주주님들과 고객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임직원들은 종합금융그룹으로 위상을 호가하고 금융종가로서 화려한 부활을 다짐했습니다. 우선 지주 출범 초기에는 지주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1등 종합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해 비은행 부분 M&A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은행 M&A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충하여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제고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우리금융지주의 발전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해년 황금대기에 여러분 모두 좋은 기운 받으시고 항상 건강 행복이 가져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여기 SBS 신규씨 박규준 기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SBS 신규씨 박규준 기자인데요. 그 오늘 회장께서 출범식에서 이 적극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을 말씀하셨는데요. 시장에선 이게 자산운용사라든지 부동산 신탁사 등 작은 것부터 좀 사들일 것이다 전망이 나오는데 이 비은행 쪽 인수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좀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다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매물이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 말씀 잘 이해 드립니까? 마이크가 괜찮나? 이게 그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정식 출범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M&A 같은 업무를 못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M&A 관련해서 상승방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본격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가지고 취약점은 은행 쪽은 굉장히 강한 이제 비은행 쪽이 지금 약해서. 비은행 쪽을 좀 적극적으로 좀 M&A를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은행 쪽을 넓기 때문에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뭐 자본 비율도 있고 또 상대방 관계도 있고 뭐 나중에 간혹가 승인도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1년 동안은 자본비율 계산에 있어서 비준증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과 함께했을 때 처음에 1년은 좀 규모 좀 작은 것부터 좀 M&A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보고 있는 게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저축은행 뭐 이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좀 규모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수가 좀 어려우면 좀 다른 데와 같이 참여해서 우선 지분을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년에 이제 자본 비율이 다시 회복되면 우리가 50% 이상 인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간단한 게 규모 좀 작은 회사는 저희들이 직접 인수 방식을 하실 것 같고 규모가 좀 큰 데는 같이 조인트로 좀 같이 투자하는 개념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뭐 이런 특수한 기대들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좀 이름을 바뀔 수는 없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몇 군데를 보고 있는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우리 산업경제 김대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 뉴스 김대성 기자입니다. 이번 지금 1월달이 우리 은행 측에서는 설립도 만 120년이고 한이라고 상업은행 합병한 지도 만 20년 되는 게 지금 이달이고 또 지주사도 줄로 마시고 은행장님께서 지금 막 취임 1년밖에 안 되셨는데 하신 일이 많다고만 보니까 자산도 10조 이상 늘리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60% 이상 늘리시고 하신 일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52시간도 은행권 최초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 금융권의 언론사에서 대상도 많이 여러 개 받으시고 하셨는데 이런 그 과정에 이거보다도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일반 은행 같은 경우 은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업체가 전부 다 이렇게 은행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 있고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업보고서는 보니까 고객이 가장 위에가 있더라고요. 은행장이 제일 밑에 있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반면에 하여튼 그런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으로 들어갈 건데 반면에 아직까지는 뭐 놓쳤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시장 대출금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들어오기 전이지만 2015년도에 25%에서 올해 6월달까지 지난 6월달에 24.1%로 0.9%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대체로 그냥 비슷합니다. 근데 이 0.9% 빠진 거를 시장에서 누가 가져갔냐면 KB가 가져갔습니다. 자산 규모를 보나 대출금 규모를 봤을 때 우리 은행의 지금 경쟁 상대는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아니고 국민은행입니다. 근데 여기가 계속 빠지고 국민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자치 시장에서 협력 자금 중개 기능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와 향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니까 행장님께서는 뭐 전략 통해다가 해외 기업, 뭐 글로벌 뭐 다양한 요직에다가 시장 시야가 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시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 뱅크가 좀 놓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지주회사 가는 마당에 한번 행정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이제 고객 관련해서 우리 기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은행이든 기업이든 고객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객 제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뭐 비근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제 회장 은행장을 지금 전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회장실을 새로 23층에 만들려고 그런 직원들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22층 의장 그대로 쓰겠다. 왜냐하면 23층이 23층이 꼭대기층인데요. 23층에 그 고객 크라이트 하는 고객 그 비즈니스 룸이 있어요. 그 크라이트 하는 고객 비즈니스 룸이 좀 많이 잡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쓰면 고객 상대하는 그 프라이뱅크하는 영업점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왕인데 내가 그럴 수 없다. 2,3층 그대로 고객 그 접견하는 프라이뱅크 룸을 그대로 사용하고
20층 정도 제가 지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견이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굉장히 길게 회장 집사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는데, 23층이 만약 다른 데 있었으면 제가 23층으로 옮길 텐데, 고객 상대하는 그 프라이뱅크 룸이 있어서, 23층 그대로 보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층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고객을 제일 하고 있다, 이제 좀, 이슈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금융그룹 체제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자산도 제일 많았고, 우리은행도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자님들께 잘 살지 과거에 좀 부실이 좀 많아서,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자산 성장보다는 건전성 위주로 좀 하자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전성 위주로 하다 보면 자산 성장이 잘 된다 좀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점유율이 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건전성 면에서는 덕분에 저희들이 작년에 연체율이 지금 최종 집계에는 이제 공시 때문에 제가 자본 숫자를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연체율 0.3%대 건전성은 NPL율은 0.9% 수준 연구에서, 국내 은행 중에 최고의 건전성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다면, 좀 건전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량 등급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량 등급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차주가 트리플 B 이상 대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량 등급 비중이 지금 작년 말에, 85%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 2017년인가 정확히 수정연결 못하겠는데 그때는 70%대였는데 지금 85%까지 올라가서 84.5%거든요. 85%대 올라가는 걸 보면 저희 이제 우량 차주 비율이 거의 뭐 저희 어느 일이나 특정하게 말씀드리면 곤란한데 약간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제 일에 아마 수준까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건전성 비율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부실은행이, 부실 이미지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칫솔해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 작년 말에 그래도 그렇게 건전성은 최고 수준, 우리한 등급들도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지도자체 수강할 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일부 자산 성장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가 일부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최적점을 두고 전환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은행 M&A를 좀 해서 그러면 뭐 상당 부분 규모 성장성이면 좀 상당 부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첨을 하자면 그 앞으로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던데 국내 시장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그 정도 물론 그저 영업해야 되는 치열하게 영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파지에서 뺏고 뺏기는 그런 것보다 좀 새로운 시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체제에서 지금 이제 올해 우리 금융그룹의 5대 경영전략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대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 그러면 4대 성장 동력이 뭐냐면, 글로벌 디지털, CIB,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부분, 네 가지 부분은 저희가 획기적으로 제가 좀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업그룹에 제가 지시했고요. 필요한 리소스나 이런 건 제가 최대로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인력도 제가 최대로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사실 계속 그 순환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좀 인력이 한테 좀 소홀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CDP를 뭐 일부 국장님들 말씀하셨는데, CDP를 새로 만들어서 그런 이제 디지털 분야, IB 분야, 자금 분야, 자산 관리 분야, IT 분야 이런 부분은 순환 근무를 좀 억제하고, 충분히 전문 인력이 그때까지
그걸 좀 계속 근무를 좀 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일정 부분 직급이 되면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주긴 주는데, 처음에 뽑을 때부터 그런 쪽으로 좀 그렇게 뽑아서, 제가 좀 이제, 은행 생활, 저는 이제 은행에만 계속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좀 답답한 게, 우리도 충분히 선진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부분. 그래서, 그런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키워서, 당당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외부 인력 채용을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는, 정말 글로벌 은행하고 비교해서 견디지 않을 만큼 제가 키워낼 생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네, 저기 이투데이 김보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마이크. 네, 작년 추석 때 그 전산 사고로 인해서 좀 고객들의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고. 또 관도관에서 시작할 때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전산사고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 우리가 이제 거의 15년 만에 빅뱅 방식으로 레가시 옛날 시스템을 없애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토치마토님은 그렇게 저도 방대한 장면이 사실 좀 몰랐어요. 저기, 전산이 과거에 제가 14년, 15년 전에 바꿀 때는 저도, 은행 직원이지만 표시도 안 나게 바꾼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제, 그때 당시는 가장 큰 요인이,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이 좀 그때 없어서, 인터넷 뱅킹도 아마 초기 단계였을 겁니다. 그래서, 대면 채널 위주로 바꾸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거리의 대부분이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일어나면서 엄청난 거리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전산 보안이 아니고, 이 과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깔다 보니까 빅뱅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에러가 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년 2월에 오픈하려는 걸, 제가 이제, 은행장에 가서 보니까 좀 미비점이 많아서 5월로 얘기하면서 보안에서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작년 추석 때 좀 에러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뒤로 좀 철저히 보안을 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한 건도 지금 에러가 없습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군요. 그리고 작년 연말 또 연초 이게 또 해가 바뀌면서 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에러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이제 좀 미비되는 걸 좀 보완을 했고 또 올 또 2월달 9전까지 추석까지 2월달 설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1월 오늘이 14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작년 추석 이후로는 1월 14일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고 계속 지금 보완을 상태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뭐 작년 추석까지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좀 부족했던 게 아무래도 좀, IT 전문력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IT력을 좀 부족하게 뽑았고, 디지털력도 좀 뽑았고, 그 다음에, 지주사에도 IT 좀 CIO 될 사람을 좀 새로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금융그룹 다른 회원을 뛰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FIS라는 우리 자회사, 전산 자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금융그룹이 옛날에 출범하면서, 그때는 저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 투자증권 여러 개 있으면서, 별도 전산 자회사를 만들면서 거기에 아웃소싱을 거의 100%를 좀 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마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있고 여러 은행도 있었기 때문에 별도 자회사에서 100% 아웃소싱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거의 지금 몇 년인가 거의 20년째 흘러오면서 그 우리의 파이사에서 100% 지금 아웃소싱한 게 조금 현재에는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하지만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 좀 자체 개발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좀 바꿀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동안에는 은행이 예를 들어 뭐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우리의 파이스에 100% 아웃소싱을 했는데 일부는 좀 은행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 신속하게 좀 재산 개발도 하고 또 IT에 대한 자원력도 좀 키워주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바꿀 예정입니다. 아직 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IT 쪽에서 전혀 문제 없고 다른 데보다 좀 빨리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팬의 담임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 팬 박희진 기자라고 합니다. 좀 한시적으로 1년간 경직이신데 그 기간 동안 최우선으로 두는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M&A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쉽지가 않잖아요. 혹시 예보 지분 매각권 같은 경우는 최종부 장관 오셔가지고 언급을 하셨는데 향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금융그룹 지주사를 출범해서 5대 경영전략을 좀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첫째는 안정적 그룹체계 구축, 두 번째 사업 포트폴리오 확충, 세 번째 4대 성장 동력 사업 강화, 네 번째 그룹 리스크 관리 고도화, 다섯 번째 그룹 경영 시너지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과제로 최우선적으로 이제 시행할 예정이고 안정적 그룹체계 구축, 첫 번째 안정적 그룹체계 구축은 은행장 회장 겸무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이 더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를 걱정하신 그 덕택에 지주사 출범에 필요한 모든 규정 뭐 다 좀 이미 다 만들어서 순조롭게 지금 오늘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포트폴리오 확충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비은행 쪽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최우선 가지고 제가 좀 그쪽을 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대 성장 동력 사업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디지털 CIB 자산관리 4개 분야에 어느 은행보다도 월등하게 제가 좀 앞서서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룹 리스크 관리 고도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좀 고도화를 좀 하시고요. 다섯 번째 그룹 경영 시너지 창출은 이제 이익 측면에서 시너지를 위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비용 측면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비용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구매한다든지 공동으로 시설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할 예정이고 아까 두 번째 내부 지분 문제는 제가 좀 답변하기 좀 그렇고 아까 금융위원장한테서도 그 축사에도 말씀하셨고 아까 나가시면서 그러시던데 최대한 빨리 매각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또 원래 계획이 공장에서 지주사 출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분 매각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주사 출범을 했으니까 아마 공장이나 관련 기관에서 최대로 빨리 금매각에 대해서 안을 좀 마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뭐 언제 매각 이런 건 제가 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매각 주체는 매각 개체이기 때문에 공자의 금융 이런 데서 좀 잘 결정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아시아투데이 이태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이선영입니다. 오늘 일단 우리금융지주 출범 축하드리고요. 이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지주 출범하면서 이제 그룹 안정적인 체계 유지를 위해서 일단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겸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다른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한 같은 경우도 회장과 행장님 뭐 이런 갈등 얘기도 있고 DGB 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겸임한다고 해서 이제 좀 지배구조 관련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초반에는 겸임을 하시지만 앞으로 이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배구조 관련해서 투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올해 이제 공식 출범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뭐 순이익이나 이런 뭐 목표라던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다른 데와 좀 특이한 게, 과점주주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서, 저희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훌륭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점주주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회장, 행장을 이제 견제와 균형으로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체제에서는, 회장이나 행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점체제로 상당히 상당 부분 경제와 균형을 좀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런 모델이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오너가 없는 데하고, 오너가 유빈 오너가 있는 데하고, 그런 데하고 특이하게 저희들은, 과점체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도, 제가 전혀 선임한데 관여도 않고, 과점주들이 다 추천한 거고, 다 그렇기 때문에, CEO에 대해서 회장 명령에 대해서 잘 견제와 균형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왜 주주와 이사회에서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수익, 목표 순위 이것은 좀 공정부 기반이라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최대로 저 비은행 M&A 좀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 좀 늘려갈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올해 청년도에는 이익이 당장 크게 반영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어 6월 달에, 만약 7월 달에 M&A를 하면, 7월부터 손익은 계산되거든요. 일수 계산으로기 때문에 올해 100% 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아마 이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2년, 3년이 지나면서 다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늘려갈 예정이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 말 이제 2010년 말 숫자가 아마 2월 달에 이제 공표하는 것 같은데 저희의 마지막 집계를 하고 있는데 자산 아마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지만 자산도 한 39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건 이제 비은행 쪽에 뭐 보험 증권 이런 부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다른데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험은 저희들이 좀 당분간 바로 좀 인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험은 이제 자본합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 산업 그런 게 좀 있어서 보험은 좀 나중에 증권 같은 경우도 만약 저희들이 올해 인수를 만약 못하면 공동으로 이렇게 뭐 지분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로 비은행 쪽을 좀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2019년 당장 아니라 2020년 가면, 상당 부분 좀 포트폴리오 갖춰서, 이제 그야말로 1등 금융을 될 수 있게 좀, 준비를, 기반 구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 일단 자산만 따지면 아마 은행 쪽 자산이 지금 우리 카드 우리 정금이 아직 지금 지수가 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 남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산 부분이 지금 90
2% 수준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7대 3 정도 좀까지 좀 바꾸게 됩니다. 아니면 6대 4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종금은, 뭐 질문 아까 미리 말씀드린 카드 종금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시설로 지금 편집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절차 좀 밟아서 그렇게 하고, 카드를 이제 지소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지소의 주식이 좀 많이 늘지 않느냐 이런 좀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생각은 그것도 이제, 이사회랑 이렇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현재 생각은 50%는 지소 주식, 50%는 현금 매입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주사 자본 비율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지주사 주식 발행이 좀 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비율도 좀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금은, 그것도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500 이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종금은 현금 매수 방식으로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이사회랑 관련 부서랑 좀 더 논의를 좀 거쳐서 가능하면, 좀 상반기 내에 카드용도 지사로 이제 시켜줄 계획입니다. 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인터뉴스 정재형입니다. 최근에 이광구 전 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고정구속됐는데요. 후임 행장으로서 채용비리 방지 대책 어떻게 마련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자님 아시다시피 좀 이제 은행권에서 채용비리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작년 2018년도에 채용에 대해서는 좀, 한치의 무슨 에러나 좀 그런 게 없게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좀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 이제 공동 모금이 좀 만들어진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2018년도에 그 바뀌어진 채용 프로세스로, 되게 네 차례인가 그렇게 뽑았습니다. 한 번도 잡음 없이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우리 기자님들 아시다시피 은행이 좀 개입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류 접수 때도 외부 전문기관이 서류 접수해서 좀 사람을 좀 걸러내고요. PD 시험도 외부 전문기관이 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1차 면접이 있는데 외부 전문기관이 50% 이상 도와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드셨잖아요. 태블릿 PC도 바로 주고 해서 이렇게 점수 조작도 중간에 못하게 바로 입력이 다 가능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채용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프로세스로 했는지 한번 또 심사하는 절차를 또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행과 마찬가지지만, 이제 작년부터는, 한 점의 에러도 없이 잘 좀 채용을 좀 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습니다. 네. 저 디지털 데일리 이상현 기자인데요. 아까 그 디지털 역량 강조하시면서 우리피스 얘기 잠깐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피스가 우리 은행에 이제 합병되는 수준이 있었다가 잠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그건 아예 이제 백지화가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 우리피스 자체의 그 디지털 역량이 그럼 앞으로 좀 약화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강화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FIS, 옛날 우리 PIS는 지금 우리 FIS라고 지금 그러는데요. 우리 FIS가 그저 조금, 이 말씀이 조금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왜냐면, 이제 우리 FIS 직원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동영상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게 곤란하긴 한데,
일단 일부적 업무 조정을 좀 하게 되면 업무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디지털이 갖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FIS는 거기에 맞게 업무를 좀 줄 거고, 우리 FIS 직원들도, 이제 일부 업무 조정이라도 은행으로 일부 넣으면 직원도 같이 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전에도, 그 전이라도 지금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하고 우리 FIS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디지털 그룹이 있거든요. 디지털 그룹이 전문가들로 한 150명 있는데, 디지털 그룹하고 FIS 관계가 이제, 회사가 두 개 펼쳐져 보니까 좀 스피드하는 쪽에서, 좀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가 있으면, 가치라는 걸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디지털을 새로 뭐 이렇게 개발한다든 상품을 준다 그러면 디지털 그룹 직원이 우리 FIS 같이 가서 상주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걸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도 좀 했고, 나중에 이제, 업무 조정 어떻게 하는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안 났고 지금 컨설팅에 의뢰해서 지금 마지막 결론 작업을 좀 내고 있는데요. 나오면은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다들 저 뒤에 마이크 좀 네, BBS 불교 방송의 유상석 기자입니다. 우선 이제 지금까지 나온 질문이 되게 좀 전문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은행의 좀 고객들 입장에서는요, 물론 이제 뭐 지주사 합병의 의미, 지주사 출범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당연히 시너지 뭐 이런 게 있겠죠.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카메라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임 회장님께서 이제 직접 이번 지주사 출범을 위해서 이제 이런 고객들이 이런 점이 좋아진다, 뭐 이런 점 한마디만 짧게 이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아까 채용 비리 관련해가지고 약간 나온 얘기긴 한데, 지금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업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좀 높은 그런 이제 도덕적인 또는 준법적인 그런 게 좀 요구가 돼요. 근데 작년에는 좀 모든 이제 각 은행에서 경영진이 좀 이제 뭐 법원에 가고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회장님이 되시면서 준법 경영을 위한 이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휘사 출범하면 이제, 우리 금융계획에서는 좋은 점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고객 입장에서는 아마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과거에는 고객들이 뭐 주로 은행만 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지금 이제 펀드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고객 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 체계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증권사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삼성증권하고 업무중에서 지금 그렇게 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지주사 체제에서 증권사를 갖게 되면 고객이 한 자리에서 같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건 큰 장점이 이제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통합 마케팅도 하게 되면 고객한테 가능한 혜택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채용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준법 경영은 제가 이제 그 준법 경영이 어느 때보다 지금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준법 경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준법 경영을 한다는 좀 리드나 필요성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모든 상품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거나 고객한테 팔 때는 반드시 그 법적 리스크나 준법 또 고객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체크를 반드시 거치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좀 속도가 좀 늦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반드시 거쳐서 이렇게 그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객과 관련된 부서, 이런 상품 서비스 부서는 변호사를 전부 다 지금 각 부서에 지금 채용을 해서 지금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과 관련된 주요 부서는, 예를 들어, 트레이딩룰, 뭐, 수합이나 파이낸스 한다는 거죠. 거기도 변호사가 있고, 펀드 파는 부서에도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를 다, 그동안 준법 부서에 변호사가 있었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 변호사를 전부 다
IB 쪽도 넣고 다 지금 변호사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준법 경영 쪽에, 물론 준법 경영 하다 보면 아까 말씀 같이 좀 은행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속도도 늦고 그렇지만 그런 불구하고 준법이 목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반드시 중간 단계를 거치고 상품 서비스 출시하도록 그렇게 저는 했습니다. 네, 우리 저기 한국금융의 전화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금융신문의 전하경 기자라고 합니다.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해야 된다, 자금 중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금융지주에서도 뭐 2020년까지 뭐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고, 이제 회장님께서도 아마 하반기에 혁신기업 투자 이쪽으로 강조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이런 혁신기업 투자, 뭐 생산적 금융, 뭐 얼마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중소수출도 하고 자영업도 좀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당연히 많이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요. 올해도 좀 중소수출 쪽은 많이 늘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좀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특히 그 스타트업 기업들, 그 성장 기업들, 혁신 기업들 이런 쪽이 좀 자금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기자님들 다 아시고 그런 쪽에 초기에 좀 자금을 지원해주면,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되고 그 기업들이 또 성장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기자들과 작년도부터 그걸 강조해서 특히 이제 혁신 성장 기업에 대해서, 스타트 기업에 대해서 우리 은행원들이 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게 이제 대출이나 투자를 해줬다가 부실하면 징계를 못하는 그게 좀 그냥 그 징계 프로세스도 고위 중간 시간이면 면제할 수 있도록 좀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 다음에 우리 심사부서가 개인 심사부서, 중소부서, 대기업 심사 세 개가 있는데 이 기존의 심사부서에서는 그런 스타트기업, 백성장기업이라는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그동안에는 뭐 신보, 기보, 보증서 가지고 대출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자력으로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런 혁신 성장 기업, 스타트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 심사 센터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또 이제 전문가들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따라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보, 신보, 보증 없이 우리가 자체 심사로 좀 그런 기업을 고려해서 투자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은행할 수 있는데, 담보자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 투자 쪽으로 좀 많이 좀 해달라.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 좀, 호소를 해서, 우리 기자님한테 작년에, 일단, 10억씩 투자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많이 투자하면, 혹시 실패하면 나중에 이게 또 물거품 되더라고요. 경험 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투자해서 잘 되면 좋은데, 이런 혁신 성장 기업, 스타트 기업은 아마 상당 부분 좀 안 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면 이게 또 물거품 되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10억씩 좀 투자를 하자. 그렇게 해서 작년에, 13개인가 작년 9월달에 좀 투자가 들어갔고요. 또 2차 공모를 했더니 또 엄청난 기업이 몰려들어서 2차는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은행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펀드에, 성장 펀드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앵커 투자자로 한 3천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앵커 투자 3천억 들어가면 다른 이제, 우리 거래기업이나 다른 기관들이 또 따라 들어오니까 그래서 3조 정도 성장 펀드가 좀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투자를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은행, 우리 금융그룹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10개 투자했는데 10개 투자했는데 한두 개만 사실 성공해도 우리한테 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자금을 투자를 받는 상대방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은행에도 그게 뭐
우리 기장님한테 판교에 보면 과거에 뭐 몇천만 원으로 시작한 기업이 이제 몇 조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같이 성장을 같이 공유하면 우리한테도 이익이다. 그렇게 두고 저한테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기장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왜 그렇게 큰 겁니까? 다 그렇게 성장 기업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초기에 투자를 해줘서 다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투자 기관도 돈을 버는 거고, 그 기업도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성공 모델을 좀 만들면 다른 은행도 좀 따라오고, 다른 금융도 따라올 것 같은데, 그걸 좀 선도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사회적 공헌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올해 창립 120주년이고, 또 지주사 새로 출범하고 그런 중요한 행위다. 그래서 그 서민금융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성실하게 이렇게 상환하는 사람은 2%씩 감면을 좀 시켜줬습니다. 그게 이제 무조건 2% 감면은 뭐라 해줘도 했기 때문에 좀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으로 2% 이자를 좀 감면을 좀 시켜줬고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좀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일정 부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좀 해주는 것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수익도 많이 내야 되지만 우리 저 아까 오늘 기자님 말씀했지 그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사회공헌 쪽에 우리 서민금융 대출, 혁신성장 대출, 또 조세 대출 이쪽에도 저희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지금 손 드셨는데 두 분만 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우리 지진의 코리아 저기 손예슬 기자. 아, 네, 회장님 축하드리고요. 지진의 코리아 손예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사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쪽으로 좀 강화를 할 것이고 이 그 전략들이 은행 체제에 비해서 좀 바뀐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4대 동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디지털 부분도 역시 다른 지주들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점을 강화하고 어떤 점에 역량을 좀 투여할 예정이신지 좀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글로벌 쪽은 이제 저희들은 그 다른 은행도 물론 열심히 하는데 다른 금융도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은 특히 이제 그 동남아 쪽에 그 좀 네트워크를 좀 많이 좀 늘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늘려야 이제 필요하면 M&A가 좀 동남아 쪽에 추가를 좀 하게 되는 걸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 이제 그동안 은행만 나갔는데 이제 지주사체니까 비은행 쪽도 같이 좀 나가서 앞으로 이제 카드사 그 다음에 뭐 증권도 좀 생길 거 아닙니까? 증권 뭐 자산운용사 기대는 쪽도 좀 같이 나가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하고 글로벌 이익들이 많이 될 거고요. 이제 글로벌 쪽은 아직도 저희 우리나라 은행들이 우리 은행권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좀 일천합니다. 사실 모든 부분이 글로벌 쪽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네트워크에서 세계 20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수익면 또 인력면 모든 면에서 좀 경쟁을 갖추도록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쪽은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쪽은 그 디지털 금융그룹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 건너편 별도 빌딩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저희는, 사무실 레이아웃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디지털 패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이, 이제 직원들 복장이라든지 모든 게 일반 IT 사처럼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픈뱅킹을 지금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 은행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적인 오픈뱅킹 체제로 바꿔서,
유비뱅크 같은 로크뱅킹 바꿔서 이게 은행만 이제 금융그룹 자체로 디지털을 하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세계 유명한 회사들하고 같이 좀 제휴를 업무적 제휴를 해서 같이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몇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저희들 오픈뱅킹 체제로 좀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네, 일정 이상 한 분만. 네, 여기 이 매일경제의 김강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의 김강래라고 합니다. 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가끔 은행들이 이제 은행 순혈주의가 좀 강하다라는 좀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번 지주 전환으로 인해서 내부 인력 수혈률 같은 걸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1등 금융그룹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저런 그 몇 개 분야는 전문 분야로 제가 직군을 만들어서 우리 인력도 좀 키우지만 외부 인력도 과감히 채용을 해서 외부 인력도 우리 직원이 되게 그렇게 좀 하는 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이 특히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순혈주의가 좀 문제인데요. 이제 물론 내부 직원도 키워야 되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 외부 인력을 과감히 채용해서 그 직원들이 우리 직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보장을 할 거고요. 지금 지주사 체제 되면서 지주사에도 IT하고 M&A 인력을 이미 뽑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M&A 관련 인력을 추가로 뽑을 거고요. 지주사 체제는 특히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지주사 인력, 은행 인력을 지주사 인력으로 IT 분야, 디지털 분야, M&A 분야, 리스크 분야 이런 쪽은 좀 과감히 좀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IT하고 M&A는 좀 뽑았는데 추가로 좀 더 뽑을 거고요. 앞으로 디지털 은행에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많이 있는데 디지털 것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리스크 쪽도 필요한 과감히 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좀 과감히 좀 외부인력으로 좀 많이 채용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은행에 보면 IB 쪽에 관모할 만에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IB 업무를 좀 많이 해봤는데 우리 이 정도 실력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IB 쪽은 과감히 인력 채용을 많이 해서 지금 이제 목표도 그만큼 많이 줄 겁니다. 무조건 인력 채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과감히 인력 채용 많이 하고 조직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그래 아까 말한 IB 분야, CIB 분야, IB 분야, 자산거래 분야, 글로벌 분야, 디지털 분야는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더 글로벌 은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1등 금융그룹 언제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9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2-3년 내에는 제가 좀 만들겠습니다. 올해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좀 내년 초도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상당부 M&A하고 내년까지 하면 이제 상당부분 1등 금융이 될 수 있는 체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까지 반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해는 아마 좀 쉽지 않아요. 그죠? 해가 갈수록 이익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2-3년 내에는 좀 1등 금융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일정, 여러분들 일정 관계상, 아쉽지만 그 Q&A를. 마지막 한 분만. 한 분만 더 할까요? 네, 여기 저기 가운데 매경 대표의 전종원. 선생님. 네,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즉, 아직 지주사 전환에 따라서, 출범에 따라서, 이제 지주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나온 비슷한 질문이지만, 그 지주사로 출범을 해서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점에서 그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자산관리, 종합자산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른 지주사들도 종합자산관리를 이미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금융만의 그 차별화된
무엇인가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을 해가지고 그 좀 무리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회장님은 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 고객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우리금융그룹의 장점이 뭐냐 반대보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금융그룹의 주축을 형성하는 이제 우리은행을 예를 들자면 기업금융의 강화은행이지 않습니까? 저희 옛날 상하반의 합병은행인데 그 기업금융의 독보적으로 강화은행인데 이제 그 과거 몇 년 동안에 이제 건전성 관리 뭐 이런 쪽 하면서 그런 거 이제 많이 축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업금융이 지금도 사실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활용을 좀 많이 해서 예를 들어 글로벌로 진출하면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금융기업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뭐 그런 부분은 또 자산관리도 아까 말씀 자산관리 부분도 그런 이제 그 이제 자산관리다 그러면 우리 일반 PB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저 중소기업, 중견기업 오너들에 대한 그 임직원들에 대한 그 임원들의 자산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이제 PIB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업금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고객이 웬만한 기업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활용하면 고객도 좋아하고 우리도 좀 좋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 고객과 같이 뭐 증권이나 이런 자산관리를 투자할 때 종합적으로 좀 쓸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어떤 통합 마케팅을 여러 가지 포인트도 좀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좀 하면 볼트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국민은행 이제 제가 다른 은행 이제 언급하기 좀 몰랐는데 어떡하죠? 괜찮겠죠? 다른 은행 제가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은행 사태보다도 이 은행들이 이렇게 총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꼭 국민은행 사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그 파업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은행에서 파업이 와서 제가 그 감히 코멘트를 할 텐데 다른 은행에서 파업이 와서 좀 말씀이 곤란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사 단계도 노 단계도 충분히 대화를 좀 계속하면 좀 원만히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노사 단계 대화를 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를 좀 잘하면 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사 단계도 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책임을 좀 많이 썼고, 그게 이제 다른 은행보다 이제 조기에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노상이 전혀 문제를 잘 내쫓게 너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일단 그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면 근본적으로 노조도 보니까 노조도 결국 은행이나 금융으로 잘 되기를 좀 바라잖아요. 그죠? 은행 대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잘 대화를 좀 잘하고 소통을 잘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는 마치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홍보실에서 통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신 모든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면요.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나가실 때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하고 그리고 지주 출범 기념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기자분들 다시 한번 제가 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문제를 잘 되도록 좀 지켜봐주시고 많이 좀 성원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